네, 저희가 말미에 미트 투자 말씀드렸더니 그 대마왕님이 교도소는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셨는데 요거 다음 주에 저희가 AS 해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아직 안 가셨거든요. 듣고 계시죠? 다음 주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뭐 게시판도 뜨겁고 의견이 갈립니다. 같은 댓글 복사해서 제발 달지 말아주세요. 홍길돈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평화롭게 게시판을 공유하도록 해요. 대선 앞두고 최근 주요 후보들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필요하다, 아니다, 말이 바뀌었다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주식 양도세 폐지, 감세 논란에 대해서 오늘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 준비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 양도세라는 게 뭔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올해랑 내년에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올해까지는 이 주식 양도세가 일반 소액주주는 내지 않습니다. 이 대주주라고 해서 주식 1% 이상을 보유했거나 한 종목에 이제 10억 원 이상 투자한 대주주만 주식 거래 시에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2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대주주 양도 소득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 주식 양도 소득세가 금융투자 소득세로 일원화되는데요. 모든 그 주식 거래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소득세를 이제 20%에서 25%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식 거래세는 내려가는데요. 0.25%에서 0.15%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는 매년 의견들이 좀 엇갈리거든요. 네. 연말에 그 양도세 요 회피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개미들도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데. 네. 대선 후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주식 양도세 폐지는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윤 후보는 이제 그 주식 양도세를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올 연말에 이제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식 양도세 폐지 이유를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식 양도세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일반 투자자나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최고의 주식 부자들만 이익을 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그 양도세 폐지는 일종의 이제 부자 감세다 이렇게 이제 보고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홍성만 실장님이 분석하시기로는 양도세가 폐지됐을 때 어떤 네. 효과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주식 양도세 자체가 일반 개미 그 투자자들하고는 거의 뭐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상의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장혜영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은 주식 양도 소득 금액 상위 0.1%, 그러니까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낸 사람 중에서 상위 0.1%가 납부한 세금이 전체 이 양도세의 40%에 달한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또 이거를 이제 상위 1%로 확대해서 보면은 전체 주식 양도세의 70.8%를 납부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로 보면은 그 1%의 이제 주식 거래 차익이 11조 7천억 원이 넘었던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이때 이제 납부한 주식 양도세가 2조 4,500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혜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은 그 현행 주식 양도세가 좀 미미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나마 이걸 좀 폐지하게 되면 최상위 이제 주식 부자들 세금만 더 깎아주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제가 좀 달라지잖아요.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기존의 세제가 재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로 재편돼도 사실 상황은 뭐 거의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대주주에만 이제 과세되던 것을 거래 차익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개미 투자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1년에 이제 주식 팔아서 그 이렇게 손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개미라고 개미 투자자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그 주식 양도세 폐지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좀 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아주 뭐 소수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주식 부자일수록 주식 차익을 좀 많이 남기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보다는 이 주식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 폐지까지는 홍 실장님의 의견이 그런 거고 네네. 주식 거래세를 좀 줄이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거래세를 네네. 줄이는 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것도 좀 문제다라고 좀 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금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더 투자자들이 이득을 많이 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주식 거래세는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식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은 뭐 단타 매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더 성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뭐 수익은 불로소득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규율해야지 이제 그나마 어떤 공평과세라든가 조세 정의를 좀 실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후보들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더 낮은 이제 금융소득세율들을 좀 제시하고 있고 금융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들만 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증시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네네. 아마 그분들을 향한 구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실장님 네. 현장에서 세제를 만약에 홍성만 실장님에게 맡긴다. 네. 내가 세금 정책의 디자이너가 된다고 하면 본인은 어떤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더 확대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줄여주는 것이 이것이 좀 그 조세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융시장은 지금 지나치게 너무 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그 조세 정책을 통해서라도 일정하게 좀 규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슈가 많잖아요. 네네.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입장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도 원칙적으로는 이거 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뭐 이 건강보험료 이 차별 문제들은 뭐 계속 좀 얘기가 좀 되어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차별들을 좀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자산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 나갈지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